7시 반이 좀 넘었는데 어제 모자 동시 끝나고 일찍 잠들었는데 지금까지 잤어요. 집에 가기 전날이라 아침 일찍 애기들 이제 목욕하는 거 배워야 돼가지고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더니 엄청 졸려요. 머리끈 어디 갔지? 나 눈물 머리끈 놔뒀는데? 아 진짜 이마 뾰루지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저의 스킨케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내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 보셔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출산의 그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샘플인데 나이트 리보트 세럼? 약간 오일이 있어서 되게 촉촉해요. 근데 딱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내 피부 속에 유분을 주는 느낌?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앤디. 여기 원래 제유리가 여기 침독이 심했을 때 구매를 해서 처음으로 쓴 제품인데 이게 아토피 피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순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썼는데 제이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저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발라줍니다. 끝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아, 저는 열심히 조리원에서 조리원 천국을 맛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 조리원 천국이라는 말이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지금은.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면은 그때 실감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조리원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둥이들 뭐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아린이가 울어요. 뭐가 불편한가 보다. 결국에는 안아주셨어. 에이, 아린이, 아윤이? 아윤이는 자고 있습니다. 아윤이가 쌍둥이들 중에 첫째고요. 아린이가 둘째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뭔가 얼굴도 이렇게 그냥 보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서 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아윤이가 왼쪽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으면은 아윤이는 이렇게 여기가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아린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귀로 구분하고 사실상 이렇게 언뜻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쌍둥이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짱이 때는 막 그 진짜 몇 시간 전까지 팔팔하고 자는 것도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은 이렇게 잠자세로 못 누워서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 짱이 때 낳기 전날까지도 잠자세로 잤어요. 많이 힘든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짱이 낳은 날 마취에 이제 덜 깨서 병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버님을 뵀어요. 아버님께서 뭐 아 유라 괜찮니?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아 너 근데 이런데 둘째는 낳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막 저 임신기간 안 힘들어요. 저 진짜 둘째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오빠가 얘기해줬는데 아 아버님 저 진짜 임신 체질인가 봐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회복도 너무 빨랐고 아픈 기억도 딱 그냥 마취 뺄 때
그 한두 시간만 아프고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다르더라고. 걔가 딱 오빠랑 진짜 가족이 됐구나라고 느낀 게 애기 낳고 나서 딱 그 순간에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던, 그냥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자연분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수술하면은 하루 동안은 누워있어야 돼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이제 밑에서 계속 피가 한 달 정도는 나오는데, 오로라고 하는데 패드라는 걸 이렇게 깔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직접 갈아주고 막 소변통 비워주고 이런 과정에서 아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됐구나. 처음에 수치스럽고 이런 기분이 조금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래서 우리가 가족이 됐구나, 오빠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막 이런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째 때도 들었고 요번에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빠도 그 순간에 가족이 됐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았을 때 수술실에서 딱 나왔는데 제가 너무 부어있고 얼굴이 진짜 너무 고생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이뻐 보였대요. 그래서 뭐 오빠 피셜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뭔가 출산이란 건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확실히 그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 느끼는 건 확실히 달라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리얼에 너무 빠져가지고 또둥이들 낳기 전에도 진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아 시리얼이나 먹어야겠다 맨날 이래서 시리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우유 제일 큰 사이즈를 이틀 만에 다 먹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사실 조리원 라이프? 조리원 일상을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스케줄, 뭐 모빌 만들기 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게 다 취소가 돼가지고 산모님들이랑 마주칠 시간도 진짜 그냥 하나도 없어요. 조리원 동기들을 되게 바랬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그게 안 되네요. 너무 맛있어. 아, 그러면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 누워서 쉬어볼까 합니다. 아, 아침에 좀 일어났더니 피곤하지 않나? 자도 좀 했다. 점심시간 돼가지고 밥이 나왔어요. 난 여기서 밥 먹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기 딱 낳는 당일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83kg 정도 됐었어요. 83kg 정도? 28kg 정도 쪘는데 어제 재보니까 67로 내려갔더라고요. 16kg가 빠졌네요. 아, 근데도 12kg가 남았네요. 거의. 이거는 이제 온전히 제가 열심히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서 빼야 될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울하네요. 여기 병원이랑 조리원 있으면서 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간식이랑, 여기 병원이랑 조리원이 상담 맛집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제가 병원을 알아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식단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뭔가 간이 엄청 약하지도 않고 엄청 강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건 간식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간식은 식사가 나온 뒤 2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단유를 시작했거든요. 식혜가 단유에 도움이 된다고, 젖 말리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께서도 그러시고 인터넷에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 거를 사놨거든요. 이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젖 몸살이 진짜 심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이만한 돌덩이 두 개를 가슴에 얹고 있는, 가슴에 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잘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카보크림이라고 양배추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 있어요. 그거 바르고 양배추 올려놓고 막 여기 아이스팩 껴놓고 이러고 이제 지냈는데 한 4일 전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유축으로 기계로 이제 모유를 짜서 애기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러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만, 유축하는 시간만 늘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6시간, 7시간 지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시기다, 지금. 이 지금 시기에 단유를 해야 고생하지 않고 젖을 말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오빠는 지금 없지만 오빠 짐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점심 먹은 거 앞에다가 놀러 갔는데 간호부장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윤이가 눈 뜨고 있었는데 너무 귀엽다고 오셔가지고 아이 귀여워 이러고 계셨어요. 마사지까지 30분 정도 뭐하지? 누워있어야겠다. 안 돼,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 아, 진짜 졸리다. 모자동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윤이에요. 아윤이가 방금 밥을 먹어가지고 트림을 시키다 오셔서 제가 나머지 트림을 시키려고 하는데 잠들었어. 아윤아, 이뻐 오늘도. 완전 꿀잠 자고 있어. 귀여워. 아윤아, 집에 가서 내일부터 잘 해보자. 응? 눈 떴어. 아린이 눈 떴어. 뭔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약간 센치해지네요. 그치, 아윤아? 어렸을 때 키웠던 걸 다 까먹었나봐. 애기들이 힘들어하지 않게끔만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화이팅. 엄마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새아이 엄마니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잘했다. 트림했어. 참 진짜 재율이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조리원도 안 갔었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10일부터 집에서 오빠랑 저랑
해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리원도 이렇게 오고 어떻게 보면 아기들 제일 힘들었던 신생아 시기를 여기서 보내고 가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쉬고 회복도 하고 고개가 막 떨어지네, 떨어져. 이건 뭐야? 되게 집에 얼른 가고 싶었는데 막상 집에 갈 날이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기대는 돼요. 쌍둥이들을 키워나갈 제 자신이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이 모자동시 시간이 끝나면은 오늘의 하루 일과는 정말 끝이거든요. 아, 잘 살아보자, 얘들아.